자, 그다음에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 시설 중에서 가스 홀더의 기능에 대해서 네 가지 쓰시오. 가스 홀더, 그죠? 가스 홀더, 저장 탱크, 저장 탱크, 가스를 담는 그릇, 그죠? 가스를 담는 그릇, 다 일맥 상통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 시설 중에서 가스 홀더의 기능,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기능은 어디에 있는가? 가스 수요자, 그죠? 가스 수요의 시간적 변동량에 대비해서 공급 가스량을 확보한다. 그죠? 첫 번째로,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 시설 중에서 가스 홀더의 기능에 대해서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요량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죠? 수요량에 대비해서 공급 가스량을 확보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공급 가스량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스 홀더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장 탱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저장 탱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스를 우리가 어디로 소비처, 그죠? 소비처. 이게 수요할 수 있는, 그죠? 소비처로 이렇게 공급을 시킬 때 말입니다. 가스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가스량을 저장을 시켜 놓으면 소비처에서 소비가 적을 때는 가스량을 우리가 저장 가스 홀더에 가스를 많이 담겨지는 그 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처에서 가스 소비량이 많게 되면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가스량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소비처로 공급을 시켜서 수요량에 대비해서 공급할 수 있는 가스량을 우리가 확보하는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공급을 못하는 경우에, 그죠?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로 가스 공급을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전이 되었다라든지, 그죠? 펌프가 작동이 되지 않은 그와 같은 경우에, 뭡니까? 가스 기지에서 각종 도시가스 속으로, 도시가스 쪽으로 우리가 가스를 공급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을 공급 설비, 그죠? 공급 설비가 일시 중단되었을 때, 공급 가스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 같은 원리가 되겠죠. 그죠? 공급 가스량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분, 열량, 연소량, 그죠? 세 번째로 가스의 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의 열량이라든지, 가스의 연소성, 그죠? 연소성, 가스의 연소성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균일화시킬 수가 있다. 균일화시킬 수가 있다. 성분이라든지 열량이라든지 연소성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균일화시킬 수가 있다. 여기에서 성분이라든지 열량이라든지 연소성을 균일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스 기지에서 각종 도시가스로 보내줄 때 C3H8개 프로파노의 비율하고, 그죠? 프로파노의 비율하고 C4H10 부탄의 비율이 거의 일정하게 저장 탱크에 저장을 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맥마찬가지로 성분이나 열량, 연소성을 균일화 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처에서 피크시, 그죠? 피크시의 공급, 수송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피크시라고 하면 가스 소비량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우리가 피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크시에 공급
할 수 있는 피크 시에 공급할 수 있는 가스를 피크 시에 공급할 수 있는 가스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 그죠?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 시설 중에서 가스 홀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가스 홀드라고 하는 것은 저장 탱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소비처 수요량에 대비해서 공급 가스량을 확보할 수가 있다. 공급 설비가 일시 중단되었을 때 공급 가스량을 확보할 수가 있다. 가스 성분, 가스 열량, 가스 연소성을 우리가 균일화 시킬 수가 있다. 피크 시에 공급할 수 있는 가스를 확보할 수가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홀더의 기능에 대해서 네 가지 쓰시오. 가스 홀더의 기능에 대해서 네 가지 쓰시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